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에서 미국 의용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활약을 돋보이며 한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의원들을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키이우에서 한 차례 전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 40명이 사살되었고 9대 보병 전투차와 9대의 탱크가 격파되었다고 합니다. 한 대의 탱크는 노획했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의용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편입되기 위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한 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소방대들은 불을 진화하고 잔무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택배사도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대피소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본래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많은 폭격을 하고 있어서 민간인들은 지하철로 대피됐는데요. 지하철역이 일종의 지하 도시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박격포 초탄으로 트럭 3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황폐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미콜라이우에 대대적인 폭격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어 같은 도시에서 유럽연합정상회의로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서 나토군은 확대 및 재편성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자 및 군수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토군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선언하며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러시아 압박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선에 미국 장비를 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품이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탄약, 식량, 사기가 모두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우크라이나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G20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배제의 압박 속에서도 모든 국가의 정상을 초청할 것이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료값 상승으로 인해 생산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는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랍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50% 이상 수입하고 있어서 아랍지역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5월 9일 전까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일입니다.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 실패율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여군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하루에 500개의 제블린 대전차기와 500개의 스팅어 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격작전을 나서면서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듯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